사람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될까? 성인 남성의 평균 보행 속도는 시속 4km. 만약 100m를 15초에 달린다면 시속 24km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 스프린터의 100m 세계 기록은 시속 약 38km. 꿈의 속도 시속 40km.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이 시작됐다. 더 빨리 달리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꽃피운 로봇 기술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로봇 기술의 진화가 탄생시킨 증강 인류 시대. 인간의 동반자로 다가온 로봇이 준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미국의 한 병원. 이곳에서는 척추 수술이 한창이다. 생명 연장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현장은 무엇보다 정확성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곳. 때문에 로봇 기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자 가장 빨리 반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수술에 사용된 로봇은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수술 로봇이다. 로봇 수술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수술이 매우 정교해지고 이로 인해 수술의 성공률도 크게 높였다. In Israel right now there are several fields where the robotics is going. Of course, there is the defense industry, which is Israeli strong about that one, that you would like to take to apply as much as possible robotics technology in order to take soldiers out of the front line. So over there we have a lot of research and a lot of development. This is one thing. The second one is the health and the medical applications. 최근 로봇 산업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이스라엘.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 마조르 로보틱스는 척추와 뇌를 위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니어처 로봇 장치라는 독특한 기술에서 출발한 이 수술 로봇의 이름은 르네상스. 기존 로봇 기술에 로봇 공학과 의료 영상 기술이 더해져 탄생했다. 사람의 신체 부위 어디에든 부착돼 환자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진 르네상스. 미국과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In the international market we have around 50 systems. In Germany we have systems in Europe throughout Italy, the Netherlands. We started a few years to penetrate also to the Asian market and were successful in countries like China. We received this SFDA 2 years ago and we started selling into the Chinese market.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수술 로봇 르네상스.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고 동시에 척추 마디 사이로 흘러나온 디스크를 제거하고 빈 공간에 고정물을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키는 척추 유합술이다. 이때 로봇은 사람의 손보다 더욱 정확하게 움직이고 절개할 필요 없이 최소 침습적 수술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술 분야에 접목된 로봇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세밀한 부위를 정밀하게 다룰 수 있게 했다. 미래의 기술이 아닌 현실의 의술이다.
의료계에서 로봇 시스템을 활용한 수술은 이미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의료계 전 과정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온 로봇은 수술의 트렌드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You know, everyone that sees robots, sometimes it has in his back of his mind some idea that the robot will somehow conquer the world. But from my point of view, I think that the benefits and the advantages that robotics will give to the humankind, to the mankind, is much more than what we are expecting some kind of harm from this technology. 양날의 칼과 같은 로봇.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이 될 수도 혹은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새로운 진화를 위한 로봇 기술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로봇 사피엔스 시대를 열고 있다. SNS에서 화제를 모았던 한 남자. 일명 터미네이터 의수라 불리는 남자의 로봇 의수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상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로봇 기술의 진화가 가져온 로봇 사피엔스 시대.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Ich glaube, dass Healthcare-Roboter eine sehr starke Zukunft haben. Wir haben eine zunehmend alternde Weltbevölkerung. Wir haben sehr viele Menschen mit einer Behinderung. Und diese Roboter können also diesen Menschen helfen, in ihrer gewohnten Umgebung zu bleiben, nach Möglichkeit. Oder auch wieder Dinge tun zu können, die sie nicht mehr konnten bisher. Wir denken an gelähmte Personen, die also mithilfe der Exoskeletons wieder laufen können, was also eine sehr starke Entwicklung ist und eine sehr hoffnungsvolle Entwicklung für Menschen mit dieser Behinderung. Ja. 지난 10월 스위스 아레나에서 열린 사이베슬론 대회. 일명 아이언맨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대회는 장애인 보조 로봇 기술 등 의공학 분야 최고 기술을 겨루는 국제 대회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종목인 엑소레이스에 출전한 국내 연구팀이 세계 3위에 올랐다. 이렇게까지 메달은 딸 줄 몰랐는데 어느 정도 예선 치르고 나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최소한 메달은 따야 되겠다고 느꼈고 솔직히 아쉬움이 큰 경기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시면 일단은 1998년 뺑소니 사고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김병욱 씨. 대회를 준비하면서 20년 만에 두 발로 걷게 된 것이다. 척수 장애인의 완전 마비. 하물며 우리 경추 손상 친구들도 이런 게 더 개발이 돼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국내에서 김병욱 씨처럼 하반신 마비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12,000여 명.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통해 누구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의료계에 접목된 로봇 기술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진화를 시작했다. 또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좀 더 편안한 이런 재활 내지는 보조를 요구하게 된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으로도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적용이나 응용 등이 외국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적용을 시도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신체의 부재를 해결해주는 인공팔, 재활 로봇 등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재활 로봇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더욱이 비싼 가격에 엄두조차 내기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 국내 재활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시선의 움직임만으로 사지마비 환자와 보호자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생각만으로 호출음이 울릴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선 기반 인터페이스 기능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대화가 가능한 이 메신저는 단지 눈의 움직임만으로 글자를 작성한 후 보호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 장치들을 이용해서 환자분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글자들을 타이핑할 수 있고 그 타이핑된 글자들을 원격에 있는 보호자분들하고 간단한 메신저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브레인 인터페이스 기술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시선 추적 기술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는지, 뇌파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로봇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는 뇌신호 통신 시대를 열었다. 1952년에 설립된 국립대학인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 So we do the physiotherapy by 이곳에서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The script device is a machine for rehabilitation at home. And what it does, it helps people with a stroke after they have been sent from hospital to home. Now sometimes when people are sent from hospital after their stroke to home, so they have a non-functioning wrist and hand. And what we are trying to do with the script is to give them a machine which will help them to open the hand and to have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wrist. Because if they can do these functions, opening and closing and flexing and extending of the wrist, they can do their own physical activities at home. It's kind of an arm support for someone whose arm. 지난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돕는 로봇 장갑 시제품을 개발했다. No longer need to tie. 이 로봇 장갑은 환자의 손에 착용된다. 그리고 게임 소프트웨어가 환자가 자신의 팔, 손목, 손 등을 움직이도록 한다. 손과 손목에 대한 반복적인 움직임과 운동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환자가 실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원격으로 기록된 데이터를 치료사에게 보내는 역할도 한다. 좀 더 긍정적인 치료 시간을 만들어주고자 시작된 프로젝트. 교육적이면서도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하는 이들의 상호작용은 물론 환자와 의료진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술의 진화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있다.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us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to get us to do things that we couldn't do before. You can see robots are also miniaturizing. So we can look at robots that will go into your bloodstream, that they can go into your heart valves, and they can clear any blockade. So this is the future. The future is advancing in micro robotics and nanotechnology.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문 전시회인 2016 로보월드. 총 12개국, 219개 업체가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최신 기술들이 융합된 다양한 로봇들이 선보였다. 특히 세계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로봇 기술력을 확인시켜준 자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료 로봇 기술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오늘에서야 지난 10월 본다라는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하시던.
100세 시대, 아니 120세대를 앞둔 현대인에게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전환이 될 일이 이곳 광주에서 또 전남대학에서 로봇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류에 우리가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과 의미를 느끼실 걸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나노로봇 산업의 산실 역할을 할 연구시설이 문을 열었다. 하나, 둘, 셋! 바로 마이크로 의료로봇 센터다. 세계적으로 의료로봇 시장은 약 4,3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남대학교 로봇연구소가 지난 15년 동안 이 로봇 연구에 집중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의료 로봇, 마이크로 의료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 국내의 마이크로 의료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거고 동시에 전남대학교 이제 마이크로 의료 로봇 센터가 세계 시장을 향해서 산업화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첨단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 요람인 마이크로 의료로봇 센터는 건물 두 동에 각종 연구와 실험 등을 위한 80여 종의 최첨단 마이크로 나노 연구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 연구소의 핵심 기술은 마이크로 의료로봇이다. 마이크로 의료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인체를 절개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개를 최소화하고 심지어는 무절개 방식의 궁극적인 해를 제시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서 의료시장은 인체를 다루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의료 마이크로 나노로봇은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관련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은 약 4,300억 달러 규모. 매년 9%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장 내시경 로봇을 비롯해 캡슐 내시경 로봇,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과 암세포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등을 개발했다. 이미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나노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로 로봇의 특허 지식책 상권을 우리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빨리 만들수록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거꾸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당히 좀 걱정을 했던 특허 선점 장벽을 우리가 쳐서 미래의 그런 먹거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본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이 눈을 뜬 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눈은 이제 일부 분야에서 사람이 가진 눈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의료 로봇에 접목된 인공지능의 눈은 사람의 몸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으로 탄생했다. 이 의료 로봇은 체외에서 무선으로 조종해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다. 약간 큰 알약 정도인 캡슐을 삼키면 체외에서 원하는 장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진단하고 약물을 환부에 주입할 수도 있다. 식도, 위, 소장, 대장 등 전체 소화기관의 진단치료용 능동 캡슐 내시경이다. 그 외부 자기장을 이용해서 캡슐 내시경을 의료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고자 하는 곳을 더 정확히 보고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내시경은 그 위, 소장, 대장을 다 따로따로 검진을 하는데 이 캡슐 내시경은 한번 삼키면 그 위, 소장, 대장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능동형 캡슐 내시경은 일반 내시경의 정밀 진단성과 캡슐 내시경의 간편성을 살린 신개념 내시경이다.
길이 1.8cm, 지름 0.8cm. 캡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 시 구토나 장기 파손 등의 염려가 없다. 다자 유도의 전자기장을 통해 자석이 들어있는 캡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기장이 자석을 움직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외부에서 쉽게 캡슐의 운동을 제어하고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직경 1mm, 길이 10mm, 진단 이동 속도 분당 50mm 규모의 초소형 로봇. 1mm 두께의 얇은 혈관 치료기가 혈관을 왔다 갔다 하며 혈관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을 치운다. 바로 혈관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다. 기존의 시술로는 철사 같은 간단한 와이어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하거나 또는 드릴링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의사들의 그런 개인적인 역량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로봇을 뭔가 좀 정량화,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서 좀 정량화하고 무선화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균일한 또는 획일적인 그런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에 있어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 로봇은 뛰어난 기능을 탑재했다. 로봇의 위치 인식 기술, 이동 기술, 질환 치료 기술, 초음파 이미징 센서 등을 적용해 외부 조종으로 유무선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수술과 치료를 오차 없이 수행해낼 수 있다. 얼마 전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용 나노로봇도 개발했다. 항암제가 탑재된 마이크로 구조체를 암세포로 이동시켜 치료하는 이 로봇은 대장암, 유방암, 위암, 간암 등 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 일단 이제 저희가 나노로봇이나 마이크로 로봇을 이동시키는 원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전자기장을 외부에서 걸어주고, 마치 MRI가 사람 몸속을 볼 수 있듯이 그 전자기장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로봇들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직경 3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지만 평균 이동 속도는 초속 5마이크로미터가량 된다. 이 과정에서 항암제 등 약물이 들어있는 마이크로 구조체를 가지고 암이 있는 곳을 찾아가도록 설계됐다. 로봇이 암세포에 도착하면 마이크로 구조체가 터지면서 암 표면에 항암제가 뿌려지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침상 로봇이라고 불리는 중입자 치료용 로봇 베드를 개발했다. 이 입자 치료용 로봇 침상 시스템은 환자를 태워 몸속의 암세포에 중입자 빔을 정확히 쏠 수 있도록 한 초정밀 위치 제어 시스템이다. 이렇듯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된 의료 분야 로봇 기술은 진단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허 인프라도 좋고 특허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회사들이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미 기반 기술도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그것을, 그게 이제 필요고, 바로 이 마이크로 의료 센터가 바로 그 역할을 하자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이 선점한 일반 수술 로봇과 달리 시장 진입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로 꼽히는 마이크로 나노 로봇. 이제는 그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고 미래를 향하고 있다. 지금 인간의 기술 중 최전선에 있는 로봇 기술.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에 이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동반자가 된 로봇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로봇이 가져다 준 기술의 풍요시대.
의료계에 접목된 로봇 기술의 진화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人工智能技术的跟机器人技术的结合，是今后机器人的产业的发展和机器人的应用。 Today, we're trying to make life easier, better for us as humans. And automation and robotics specifically will help us do that going forward in the future.